자, 5차. 이게 거의 마지막 작업이죠. 다꺼 이제. 이거를 이제 포크 하서. 해볼게요. 5차. 자, 나왔어요. 여기서 잠깐만. 뭐지? 이게 두개 열린 건가? 내가 이걸 왜두개 열었지? 다시 한번. 네, 포크 한거 맞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BNX. 괜히 껐네요. 자, 이제 요거서 여기서 요거 컨트롤 쉬프트 C 누른 다음에 요거 누르고서 보더를 한번 볼게요. 보더가 CCC로 하나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은 넣어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요게 나오고서 어떻게 되면 되냐? 한번 넣어볼게요. 어디지? UL. ULLI. 좋았어. 네, 여기다가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샵 CCC 하면은 이제 요게 들어가네요.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UL에 이런 게좀 여백이 들어가서 그런데 UL에 여백 들어간 게 여기 있을 텐데. UL. 여기 있다. 이거 빼. 빼. 그러면은 깔끔하게 다 붙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키워볼게요, 여기. 여백이 중요한데, 로고, 아니구나. 로고, 박스, 1. 여기다가 패딩, 어떻게 할까요? 패딩 10픽셀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띄었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라인이 맞아야 될것 같은데 살짝 내려왔어요. 이거는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로고 박스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진 탑을 5픽셀 정도? 그러면은 요 라인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4픽셀. 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맞춰야죠. 요거. 요거는 이제 UL, LI 요거는 자, 제가 폰트 웨이트 볼드를 한번 줘볼게요. 볼드 줬나? 여기? 볼드는 안 줬네? 그럼 볼드는 빼고. 볼드는 빼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요. 0.9rem 정도? 살짝 이 정도? 그 다음에, 그쵸. A에다가 패딩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 10을 줘서 이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밑에도 들어가야 되나? 밑에도 애매하네요, 이거. 요거를, 보더를 버텀으로 줄게요, 버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고 박스, 여기다가, 보더, 버텀, 1픽셀, 솔리드, 샵, CCC.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지? 클릭을 하면은, 또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이 하는데 배경색이 들어있네요. 배경색은 요거. 자, 그럼 UL에다가는 배경색을 좀 줘야겠죠. 배경색을. UL에다가는 이렇게.
왜안 들어갈까요? 백그라운드 GROUND. 컨트롤 시프트 C 해보면 되겠죠. 네. UL. 백그라운드 컬러가 무시가 됐네? 아, 스펠링을 틀렸네요. BACKGROUND-COLOR 282828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ULUL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자, 또 해볼게요. 유엘 안에 들어있는 LI는 네. LI의 라스트 차일드는 보더 버텀을 빼야 돼요. 보더 버텀이 0이다. 그래야 여기가 지금 두 개 겹치잖아요. 이걸 하나로 할 수 있어요. 하나로.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보더 버텀 다 뺄까? 다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보더 버텀을 다 빼고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샵 CCC 해볼게요. 딱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쵸? 이 정도면 될라나요? 됐죠. 그 다음에 글자가 아직도 좀 큰 것 같아요. 0.9보다는 좀 작게 0.85 이 정도?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안 어두운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더 어둡게 모달 사이드바에서 0.0. 0.5가 아니라 0.97? 좀 더 어둡게. 그래야 여기 좀 더 집중이 되잖아요. 그쵸? 자, 됐어요. 더 할 거 있나요? 딱 클릭하고서 네 이동되고 그 다음에 더 깔끔한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디버그 눌러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F12 누르고서 요거는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우측에 붙이고 이거 눌러서 리스폰스를 하고 요게 중요해요. 요거 한 다음에 여기 평소에는 안 나오다가 이게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밑에 잘렸잖아요. 이게 스크롤링이 여기까지 딱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저는 전에 스크롤바 하면서 작업을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하다가 메뉴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딱 눌러요. 그러다가 나 여기로 갈래 딱 해도 이동해도 되고 네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백이 좀 부족한가요? 우리 거? 잠깐만요. 좀 좁아 보이기도 하는데 요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됐습니다.